26일 러시아군이 키예프의 중심 독립광장에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줄리아니 공항 지역의 주거용 고층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받은 줄리아니 지역은 수도 키예프의 중심인 독립광장에서 13km 떨어진 차로 22분 거리이고 대통령궁까지는 16km 떨어진 차로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에서 김포공항 정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아직 피해 규모나 사상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러시아군의 키예프 함락을 위한 총공세가 진행 중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과 피해는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지금 여러 전선에서 전투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수도 키예프로 향하는 병력들은 이미 키예프 외곽 20여 분 거리까지 진격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거의 300만 명이 거주하는 키예프의 외곽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새 러시아 공군의 공습과 무차별 미사일 공격으로 키예프 주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버렸습니다. 키예프역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도시를 떠나 국경과 서쪽으로 떠나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도시에 남은 주민들은 러시아군의 키예프 전면 공격을 대비해서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성소피아 성당으로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시 키예프의 하루빨리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랄 뿐입니다.